언젠간 슈퍼개미.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 이게. 이걸 계속 이걸 해야겠어요. 주식도 이렇게 좀 날아가야 되는데. 어? 오늘 우선은 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호할 거 분명히 있을 거 한번 보자. 아! 없어. 없어. 다 개박살 중이야. 우리 주포들 다 완전 다 오늘 다 쳐박고 있어. 호 취소! 호 불러. 호 취소하는 걸로. 근데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올라가는 거 내가 어떻게 했다고? 어제? 깠다. 다 깠다고. 다. 어? 니키구리 불러. 어? 다 깠다고. 다 깠지? 그리고 오늘 어? 지금 뚝 떨어지잖아. 1%만 이렇게 빠지잖아. 어? 왜 이렇게 빠져? 몰라. 혹시 네가 팔았니? 네가 파서 빠지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장단기 금리 역전. 영어로 뭐야? 몰라. 어? Inverted Yield Curve 맞나? 맞냐? 맞나? 아 영어 약해가지고. 아 그래도 있네 뭐 오르는 거. 어? 쿠쿠홈시스 오늘 오르네. 쿠쿠홈시스 아까 좀 깠지? 쿠쿠홈시스 그래? 어. 너 자기 있지 그때 내가 사라졌지? 응. 봐봐 한번 봐봐. 지금 봐봐. 봐봐 몇 프로 났나? 2.62 2.62% 났어? 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니? 야, 까? 까? 어. 야, 까? 그래서 까? 지금같이 이렇게 뒤숭숭할 때, 시국이 뒤숭숭할 때는 우선 까고 보는 거야. 까고, 어? 이거 사. 까고. 까고 이거 사, 형도. 아니 현금 좀 있어야지. 현금 좀 있어야지. 내가 항상 여자애들 예전에 궁금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은 어? 그냥 씨고 이렇게 웃고 자기같이 어? 호감이 없으면은 그 표정 있지? 그 썩은 어 그 썩썩 어 뭐야? 어 저, 뭐야 이거?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요즘은 이러면 깜빡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러면 괜찮았는데. 응? 아 장이 이거 팍팍 빠지네. 근데 아 내가 엊그저께 이 얘기를 했는데 장이 그렇게 막 폭락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다시 막 2000 깨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랑 막 섞여가지고 편집을 내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좀 이상하게 전달이 됐더라고. 나도 내가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이 있을 거야. 형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폭락이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오늘 이걸로 때우자. 오늘 이걸로 때우자. 할 거 없었는데. 어. 저번에 다 개미도 죽였잖아. 어? 2조 4천억 다 털어냈잖아. 한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배당금 들어왔잖아. 배당금 봐. 시중에 돈이 있어. 지금 장 보면은 수급주들은 수급주 착착착 하면서 날아간다니까. 오늘 뭐 아세아제지도 쭉쭉 올라가고 나 우리 그때 놓쳤던가 아주캐피탈 날아가네. 아주캐피탈 이거 되게 쌀 때 내가 모임에서 발표했다가 이거 7천원 막도 안 돼서 발표했다가 까였는데 이거. 작년에 6,500원에 이거 발표했다가 이거 까였는데 이거 6천 몇백 원에 아니 늘릴 것 같다고 안 산다 안 사더라고. 근데 뭐 늘릴 것 같아도 지금 이미 뭐 60% 올랐어. 근데 내가 난 그 사이에 이제 막 매매하면서 다 뽑고 나왔지. 그동안 뭐 매매만 뽑아놨는데 이제는 뭐 빠이빠이지. 이제는 안 싸. 이제는 이제 다시 6천원 다시 6천원 가야지. 어? 안 가네? 쭉쭉 날아가네. 아니 가는 것들은 가. 수급주들 날라간단 말이야 지금은. 배당 들어왔어. 수급주들 날라가잖아. 돈이 시장에 돈이 있으니까 이제 수급주들 갈 것들 막 가고 빠질 거 빠진다니까. 철저하게 근 한 3년간은 전통적 가치주자 하나 죽는 장이야. 안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딱 내가 생각할 때는 탄핵 그때 이후로 온 것 같아 이거. 뭐 한 그때 이후부터는 노답이지. 뭐 어떡하겠어 지금. 왜냐면 살 게 없어 가치 투자. 왜냐면 지금 이제 배당금 들어왔단 말이야. 배당금 들어온 거고 막 사야 되는데 제조업이 지금 싼데도 제조업 전망이 암울하잖아. 제조업 빼. 그럼 또 뭐 빼야 돼? 금융주 빼. 건설주 빼. 음식료주 내수 폭망이다 빼. 뭐 어 마트 유통 규제하고 하잖아. 유통주 내수주잖아. 내수주 빼. 없네.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지금 수급 붙는 것만 붙어.
어? 이거, 아, 이거 내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주식 얘기 하는 건 이것도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식 얘기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거에 주식판에서도 반박하는 막 형들 있거든. 안, 그, 나도 이제 회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본인들은 적자 회의 주식. 아니 왜 회 아니 왜 해외 주식으로 막 다 가냐고. 아니 한둘이 아니야. 해외 주식 가고 막 해외 자산 막 해외로 막 완전 폭카판 됐다니까. 나는 그때 주식 한참 이제 할 때 2009년도부터 한참 돈 벌 때 2015년 막 이럴 때까지 나는 내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장이 어? 그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고 다음 분기 실적 좋아지는 거 뻔히 보이잖아. 그럼 그거 사놔. 실적 발표하고 회사 좋아지는 게 보여. 그럼 주가가 올라. 그럼 팔어. 그래서 거의 어떤 해에는 한 달도 마이너스가 없어. 다 성공시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 요새 회사가 좋아져.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면 나라 경쟁력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니까 그래. 그 왜냐면 스마트머니들 막 나가잖아. 스마트머니들이 가잖아. 아이 본인들부터도 입으로는 아 지금 뭐 경제 문제 없고 경제 정책 좋다고 하지만 어? 벌써 손은 외국 주식 사고 있잖아. 입은 그렇게 하지만 손은 지금 막 해외 주식 사잖아. 자산 해외 도피 시키잖아. 어? 우리 막 반일 하면서 야동. 그렇잖아. 어쨌든 폭락은 어렵죠. 왜냐면 우선은 세 가지 이유인데 싸고, 시중에 배당금 좀 풀렸고, 뭐 상반기는 괜찮겠지. 배당금 이제 막 돈 들어오니까. 뭐 그런 거 확 떨어질 때 몇 건 넣을 거 아니야. 나 오늘 좀 샀어. 오늘도 좀 샀어.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는 이제는 게임의 법칙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 예전같이 우리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하잖아. 그랬다가 나 엄청 고생 한 2년 개고통 받았어. 2년 동안 고통 받으면서 이제 진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게임의 법칙으로 들어가. 게임의 법칙으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회사 좋아진데 그걸 왜 팔아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딱 눈치 봐가지고 눈치 쎄하다 하면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또 좀 수급 붙을 것도 들어가야지. 지금 개 물린 것도 많지. 아우 야 대한항공 이거 주력 중 하나인데 이것도 완전 터지고 있지. 또 어? 동원 FM이 개박살나네. 서울옥션도 이거 뭐 지금 막 9천원 갔네. 오늘 2.7% 쭉쭉 빠지네. 개박살났네. 그래도 그 먹은 걸로 좀 챙겨놨다가 또 타이밍 봐가지고 또 이제 또 해가지고 복수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연 타겟률이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 또 상반기까지 연 목표 한 10%턴 하고 저 쓰시말로 가야 쓰시말로 가야 어떻게 여보 어떻게 살아야 돼? 여보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지. 오늘의 영상 제목이 폭락하기 어려운 이유잖아. 그럼 이거 내가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아. 안 맞아? 폭락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폭락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다시 막 2천 깨고 막 완전히 다 무너져서 반대매매 다 터지면서 그렇게 또 아비규환이 작년 10월장 같은 장이 또 오겠냐 안 오겠냐 내가 안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러게 그럼 오겠어 안 오겠어요 뭐? 안 와. 안 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근데 유튜브는 이게 꿀이야. 그럼 내일의 영상 어? 폭락장의 대처 방법. 폭락 시 대응 방법으로 하나 또 때우는 거야. 아, 유튜브는 그게 좋아. 틀렸잖아?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틀리면은 이제 좀 면목이 없잖아. 우리 모임에서. 아, 멋있게. 이래서 폭락은 어렵고 지금 사야 된다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 근데 딱 틀렸어. 그러면, 아, 저번엔 제가 틀려서 죄송하고. 제가 당분간 자숙하고 이제 모임에 안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던지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틀리거든? 뭐, 세컨더리 모임 그거 다 틀리고 막 하거든? 틀린 거에 대해서 이런 그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뭐 있잖아. 근데 옛날에 진짜 황당했던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유가 있잖아. 유가 막 상승에 배팅을 했어. 오마이스쿨 그 사장님, 아니야? 유카에 배팅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막 유카가 떨어져서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다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 여러분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양심적이라고, 솔직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딱 폭락하기 어려운 이유 했잖아. 응. 내일의 영상 제목, 어? 폭락 시 대응 방법. 끝. 만약에 근데 내일 또 양봉 세게 떴어, 응. 올랐어, 그러면 보라고. 후! 끝. 개꿀이네 이거. 유튜브 해봤더니 개꿀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 좋은 형들만 남는 거지. 저기 내일은 제가 방송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영상 끝나고 내가 그 자전거 타는 거 영상 뒤에서 타시는 분이 찍어준 거 있거든? 그거 좀 보기 싫어. 보기 싫은 분은 안 봐주셔도 돼. 제가 막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괜찮아. 아니 진짜 안 보고 싶으면 가셔도 돼. 그리고 싫어요 안 누르시고 그냥 뭐 그 저거 했어. 괜찮아요. 괜찮아. 서로 우리 부담 없이 하는 거, 저도 부담 없이 하는 거고. 이거 어차피 돈 보고 하면은 이렇게 못 하지. 제가 내일은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일 저녁에 한 9시 10시쯤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내일. 여보, 간장 이만큼 간장 좀 사오고. 어? 그 이게 뭐 라이브 방송에 또 룰이 있더만. 별풍선 109개를 쏘면은 개같이 짖어야 된다고. 내가 그럴 순 없지. 어? 109개? 소용없어. 어? 109개면 얼마야? 109만원인가? 어, 그럼 짖어야지. 그러면 하루 종일 연습해. 오늘부터 개같이 짖는 연습. 연습해야겠다. 간장 이거 해가지고, 어? 돈 왕창 그거 뭐 있잖아. 뭐 쏘는 거 있어. 쏘면 간장 막 이렇게 끼얹고 들이마시고. 또 뭐 있어? 뭐, 어? 뭐 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어? 별창나무를. 뭐 오늘 별거 없어요. 오늘 뭐 별로 안 샀어. 조금 샀어. 조금씩 샀어요. 바닥에 있는 것들 조금씩 샀고. 와, 오늘 진짜 많이 무너지네. 뭐 샀는데? 어? 뭐 샀냐고. 뭐 샀냐고? 아니 그 물린 것도 조금씩 샀지. 아, 그 자기 걸 봐야 저거지. 물린 것도 조금 샀지. 뭐 살까? 뭐 살까 오늘? CJ 대한 통운도 막 쭉쭉 빠지네 이거. 안 좋나? 택배비도 올리는데 왜 이거 빠지지? 아, 이거 C큐브가 왜 그동안 쭉쭉 오르나 했는데, 오르면서 그냥 다 털었는데, 이거. 오늘 슈팅 나왔네. 안 보는 사이에. 야, 이거 팍팍 떨어지는 것만 다 들고 있네, 지금. 어? 아, 우선은 그거 현금 들고 있자. 자기 진짜 현금 들고 있자. 그거 얼마 안 되잖아. 자기 거기다 계속 수혈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결혼하기 전에 계좌. 한 거 아니야. 어? 아, 오늘 뭐 장도 우울한데, 그 제 자전거 타는 영상. 보시면서 들어가세요.